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작년 3월에 시작된 무역 적자 행진을 끊어냈습니다. 수출은 9개월째 줄었지만 수출 감소율은 올 들어 최소치였는데요.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져 완전한 추세 전환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서영석 기자입니다. 6월 수출액은 542억 4천만 달러. 1년 전보다 6% 줄어 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는데, 감소율만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. 수입액은 11.7% 줄어든 531억 1천만 달러로 수출보다 더큰 폭으로 줄며 11억 3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마지막 무역수지흑자가 난 것은 지난해 2월.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7년만에 가장 길었던 16개월 연속 무역적자 고리를 끊은 겁니다. 올해 누적 무역적자 역시 262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. 자동차가 58.3%, 선박이 98.6%, 2차전지가 16.3%등 15대 수출 품목 중 7개가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, 석유화학, 석유제품은 글로벌 수요 둔화, 유가 하락 탓에 줄었습니다.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이 1년 전보다 28% 줄어 11개월째 마이너스였지만 수출액 자체는 89억 달러로 올 들어 가장 컸습니다. 수입에선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수입액이 28.6%, 석탄이 45.5% 주로 이번 무역흑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.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런 감이 있습니다. 7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휴가철이거든요.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.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무역 흑자를 계기로 하반기엔 수출 증가 반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확산, 효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.